이데일리 TV입니다. HMM, 진양산업, NG캠 생명과학, 셀트리온, 포스코, 한국전력, SKC, W게임즈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HMM, 라이프시멘틱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신풍제약, 아세아제지, NG캠 생명과학, SKC, W게임즈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보죠. 역시 SKC 있고요, HMM 있고요, 안랩, NG캠 생명과학, 포스코, 하나시스템, 진양산업, W게임즈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입니다. 진양산업, 하나솔루션, 신풍제약, NG캠 생명과학, HMM, AP위성, 그리고 W게임즈, SKC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이 좀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방송에서도 보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점들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다. 결국 시장이 저변이 확대됐다라기 보다는 일부 소수 종목만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변동성 장세는 지금 현재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뭐 금리에 뭐 이유를 좀 두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지금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결국 수급의 한 축이 현재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요소이지 금리를 뭐 전문 투자자들이 나 기관이나 외국인은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시장을 잘못 보게 됩니다. 시장은 현재 있는 그대로만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외부적인 요소에서 시장의 이유를 찾지 말고 내부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에서 좀 뭔가 이슈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무뎌진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요. 어찌 됐든 안에서 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포스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3.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포스코가 전통적인 굴뚝지의 대표 주자죠. 이런 부분들에서 모습에서 올 들어서 그런 모습을 탈피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다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들, 어제 오늘 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장이죠. 좀 재미없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좀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서 보면 이제 수소 사업의 진출이죠. 예. 이런 부분들의 진출과 다양한 환경 산업의 진출, 여기에 리튬이온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근본적인 업황인 철강, 철강을 빼놓고 포스코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중국이 6%대 경제성장을 하겠다라고 양해해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품질, 고품질의 철강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철강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원거리 수송이 불가능해요. 녹이슬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거리 수송이 가능한데 바로 중국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게 포스코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포스코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포스코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는 우리가 좀 소위 말한 답답한 굴뚝지의 대표주자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신사업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도 있네요. 미국이 이제 포스코의 선제 반도핑 관세를 대폭 완화시키기로 하면서 네. 또 대미 수출에도 또 근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포스코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지역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결국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하는 것들에 대한 예.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포스코 뭐 올해 실적도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예. 예, 오늘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그 전력에 대한 부분들 가격 인상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상 있죠. 유지를 했죠. 예,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기지 않는 뉴스일 거, 정치권에서만 반기는 뉴스일 것 같아요. 선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가 선거로 인해서 득이 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예. 선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산업이라는 게 이래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죠.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따라서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혹자들은 어떤 유튜버에서 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런 걸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예. 그쪽에 이제 논리니까요.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던 정책 당국자도 모르는 거죠. 다음 결정할 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이제 다양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건, 야건, 야당도 뭐 반대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전기세가 덜 나오니까 예. 이게 뭐 한국전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반기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 이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전력 회사들이 주가가 요즘 좋은데 왜 한국은 안 그러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전력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전력의 독점 체계이고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응하기 어렵다.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원가에 대한 부분들, 원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60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라면 원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규제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는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 인상은 해야 하는 좀 불가피한 그렇죠.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물가 상승을 또 고려하면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전기요금만 무려 1조 가까이 깎아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요금 뭐 산업재 같은 경우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좀 버텨내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렇죠.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예. 부분들은 쉽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연동제 기준도 어느 것을 기준하느냐라는 예. 거죠. 유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건 WTI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름 넣는 것, 자동차에 휘발유 넣는 것은 싱가포르 가격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다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 가격을 그러면 어떠한 가격에 연동해서 얼마만큼의 마진, 이거는 마진을 남겨주겠다라는 건데 한국전력의 마진을 그러면 5%를 남겨줄 거냐, 3%를 남겨줄 거냐 이것도 적정하게 이러한 뭐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뭐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분명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네?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다. 신규 매수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근데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한 4월 재보궐 선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대선까지도 뭐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장기 투자는 솔직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가치 투자가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돌발 악재가 발생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격을 불문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가치 투자가 어렵다라는 게 이게 1, 20% 손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 불문하고 상황이 변했다라면 우리가 그 종목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들도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실률에 따라 조금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제 마지막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예. 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1.5% 정도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강자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태양광과 풍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유상증자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나타내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유상증자라는 것이 증시에 있어서는 악재죠. 왜냐하면 주당 EPS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신사업에 투자한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EPS 증가 요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럴 때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 입고로 EPS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무조건 악재로만 볼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고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들이 향후 기업의 수익성이 얼마큼 개선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존버를 외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러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 어디에 존버를 외쳐야 되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와 한국전력을 이제 비교를 해드렸죠. 예. 어디서 존버를 외쳐야 되고 어디서 존버를 외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 무조건 주식은 사면 묻어두면 될 것이야 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목, 어떤 업황을 갖고 업황이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지금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K배터리만 독주했다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는 각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업황의 그런 상황이면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세 개의 종목 중에서 또 선택을 잘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선택은.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을 가릴 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은. 예.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주가와 기업의 실적은 상반된 모습을 볼 것이다. 기업의 실적은 당분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고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K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장기 투자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 수준, 뭐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균일해질 때 그때 즈음에 이제 그러면 주가에 대한 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겠네요. 저는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이데일리 TV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2차 전지가 올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비율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율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무슨 자존심 상하거나 이게 무슨 뭐 욕먹을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를 외쳤을 때만 하더라도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못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장님 말씀은 관심도를 다른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약간 관점 측면에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 가지 종목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까지 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